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정말. 진짜 제가 진짜 나보다 더 힘들었지, 스태프들이. 어? 나보다 한두 시간씩 먼저 나오고 늦게 들어가고. 너 누구니? 쟤는 누구야? 어? 나보다 한두 시간씩 먼저 나오고 늦게 들어가고. 너 누구니? 쟤는 누구야? 저 야마야 칙스 소소. 저는 개인적으로 현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버스에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. 우리 떨어진 사람들만 악슬. 아. 리더인데 현주. 아까 맨 처음에 제일 눈이가 맞던 친구인데. 일로 와봐. 야마야 하츠도 누구지? 얘가 걔잖아. 떨어졌다고 제가 얘가 리더였지? 네네네. 너 몇 시부터 여기 와 있었니? 저 9시 반. 9시 반? 6시간 기다렸구나? 그래서 와서 부탁하면 붙여줘야 되나? 이건 반칙인데, 그러면? 공정해야 하잖아. 그지 않아? 알았어, 한번 볼게. 잘해라. 네. 너 지금 우는 것처럼 나갈 때 웃고 나갔으면 좋겠다. 네. 나한테 봐주는 건 없다. 제가 절실함을 표현할 방법이 이게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. Just another Romeo. The shoe you pass by in the store window. But soon as I got home, I wish I bought you instead. Cause I only wanna give it to you. And I sure do hope that you feel like I do. 감사합니다. 춤을 보자. 네. 떨어진 사람들이 70% 된 것 같거든. 그 사람들이 절실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. 근데 한번 떨어졌던 사람을 다시 합격을 시킨다는 거는 누가 봐도 불합리하잖아. 현주야,
네가 꿈이 가수고 다른 걸 생각할 수 없고 오직 한 길이라면 1분 1초 하루 일주일 한 달을 절실하게 살아. 네가 떨어진 이유는 절실함이 떨어졌던 것 같아. 눈빛에서 네, 스탠바이 할게요. 표정 잘 지어주시고요. 노래 잘 따라 불러주세요. 네, 조명 주시고요. 탑 9까지는 아니더라도 탑 20까지는 올라가라. 어? 합격시켜줄게. 어? 나랑 약속했다. 22까지 꼭 올라가라. 그래.